김태성 이사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의 키워드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는 오늘 간단하게 경기 부양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관련된 이야기들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고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일단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얼마만큼 조정이 나올 거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자동차가 그 수급을 조금은 이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오를까, 이러한 포인트로 좀 시장을 바라보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해서 좋은 시세를 내는 쪽이 건설기계 혹은 인프라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도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진성 TEC, DY파워, 두산바켓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도 미국이고 중국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각각 개인별로 이제 이 지원금을 지원했던 인프라가 아니고, 이번에는 철도를 깔거나 건물을 다시 짓거나 도로를 세우거나 이러한 경기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에 관련한 인프라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 금액이 2천억이 넘은 금액을 경기 부양책에 쓰겠다라고 중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 기계 쪽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요. 북미 시장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도 IRA 혹은 CRMA 때문에 그 외 국가들이 북미에 혹은 유럽에 가서 지금 공장들을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건설기계 굴삭기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건설 장비들이 충분히 이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이쪽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건설기계 쪽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 배선 관련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 주가의 패턴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박스권을 횡보하던 기업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시에, 그것도 좋은 뉴스와 좋은 수급을 통해서 돌파를 할 시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 강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에코프로도 그랬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리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이제 박스권 횡보를 오랫동안 했지만 결국 상단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좋은 뉴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에게서 가장 좋은 뉴스란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뉴스이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아마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기기라든지 자동화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수주잔고를 굉장히 많이 받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보다 올해 더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판가를 인상을 했고,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된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녹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작년보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용인에다가 혹은 충남 아산에다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 짓는다고 하고, 반도체 칩스버 때문에 미국 가서 공장 짓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이 배선에 대한 수요, 전기 에너지에, 전력 에너지에 대한 수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 하단 가격이 손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딱 보이는 상황인데,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조정 심하다 모아가시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 구간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제가 7만 원, 전 고점은 돌파하지만 전전 고점 부근에 제 목표가를 이제 잡아드리는데, 만약 이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더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또 이 기업 또한 역사적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실적도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였는데요. LS 일렉트릭 오늘도 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자,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만 좀 체크를 드려야 될 텐데 에코프로가 지금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15%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어제 80만 원대가 넘어갔었는데 오늘 지금 64만 원대까지 또 급격하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투자자분들 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방 VI가 발동된 에코프로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키워드 저희가 인성익 고문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문님은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선정했는데 두산 중공업입니다. 과거에 그쵸? 두산 중공업에서 뭐 발전 설비 때문에 담수 관련 건설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 배터리 재활용과 리듬 전지 시장도 좀 진출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주주는 두산이에요. 3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두산 밥켓이 있는데 이게 그쵸. 실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분이 51%거든요. 주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고 실적 좋아졌어요. 연결 이익 충분히 반영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퓨어셀 수소 관련 사업 발전 연료 전지하는 사업인데 35%를 갖고 있어요. 올해 실적이 좀 기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를 갖고 실적이 기대되는 자회사를 갖고 연결 이익이 생기면서 자체 두산 중공업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현재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서 이제 터닝하려는 쪽이면은 지금쯤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회사 최근 일주일 내 무려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500만 주를 매수하고 오늘 150만 주를 매수해요. 네.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최근에 근래 보기 드문 양인데 일주일 사이에 500만 주, 오늘 하루만 150만 주, 거의 뭐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쓸어 담고 있다라는 쪽에서 향후에 만약에 포텐셜이 터지면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실적과 관계된 거는 이 회사가 그 사우디 네옴시티 있죠.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 친환경 도시 건설 프로젝트인데 무려 1,440조가 투여되는데 이쪽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련 있는 회사로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한국 수력 원자력 신한울 3호 3기 4기에 대한 핵심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2조 9천억짜리예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 발전소 1조 1,500억짜리 수주했고요.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발전소 기자재 공급했는데 첫 발주거든요. 600억 발주가 됐으니까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결한다면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서 계속 더할 수 있다. 작년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전년 대비해서 27%나 늘어났고 매출은 15조 40%나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수주권들이 실적을 더할 것이다.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거는 주봉차트예요. 주봉차트인데 뭐 계속 상황이죠. 윗선 연결, 아랫선 연결, 뭔가 여기서 이제 뻗어 나가려는 상황인데 일봉 보더라도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 어떤 그 저항성만 돌파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만 천 원까지 전 고점 매물대를 좀 지난 부분이죠. 2만 천 원까지 대응하고 한번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